아, 엄마, 현대백화점 단골이잖아. 그냥 가끔 밥 먹을 때 가지 뭐, 점심에. 엄마 자스민인가? 아니야. 아, 자스민이 아니야. 주차는 나오지. 엄마 차 사고 나기 전에는 차 주차는 나왔지. 그럼, 그거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해야지 나오는 거지.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해야지 나오는 거 아니야? 네, 어쨌든 이때까지 예전에는 자스민이었다가 지금은 차 사고 나기 전에는 있잖아. 엄마 현대백화점에서 산거돈안 주고 구매한 적 있어? 돈을 안 주고? 아니, 뭐, 돈안 주고 구매가 왜, 어떻게 돼, 그치. 근데 현대카드 썼잖아. 현대카드로 그냥 하는 거지. 현대카드가 있으니까. 엄마 현대카드 구매한 거 문자 안 오지? 그러면 안 갖고 나왔어. 아니, 핸드폰으로 문자 안 오지, 평소에. 그래, 현대백화점 구매가 요금이 따로 와. 근데 저번에 엄마 핸드폰에 찾아보니까 현대카드에서 온 문자 없던데? 아니죠. 핸드폰으로는 안 오고, 그냥 그걸로 와. 그치, 핸드폰으로 안 오지. 그거 뭐지? 그냥 편지로 와, 편지로. 그러니까 우편으로 오잖아. 근데 우편으로. 내가 그래서 거기 현대카드 거기 가서 엄마랑 같이 물어봤잖아, 옛날에. 문자 오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문자 가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그 현대카드에서. 저희 어머니는 현대백화점에서 구매할 때 현대 카드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현대백화점과 현대카드. 현대백화점에서 무언가 사오면 왜 그렇게 주변이 지저분할까? 정말 궁금한 거죠. 예, 현대백화점에서 어머니가 뭔가 사오면 왜 이렇게 주변이 지저분할까? 정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7년 사이에 타겟당했을 때 현대카드나 그런 카드사에서 결제 내역을 지우는 애들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겪은 거죠. 예. 그현 카드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구매 내역이 가끔 사라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 카드사 애들이 구매 내역을 지우는 걸까? 아니면은 컴퓨터 에러상의 문제가 있는 걸까? 다시 정정합니다. 예. 현대카드에서 지운 내역보다 롯데카드나 우리카드에서 지운 내역이 더 많았어요. 예, 국민카드도 있는지 확인은 안 해봤었는데, 카드사 직원들이 그렇게 구매 내역을 지우는 직원들이 있는지는 저는 확인할 방법이 없죠. 컴퓨터 에러로밖에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고객센터 같은 걸 찾아봐도 신용카드사의 고객센터는 좀처럼 찾기 힘들었어요. 특히 백화점과 관련된 신용카드사는 더더욱요. 백화점에서밖에 찾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저 현대백화점 고객센터에서 문의를 했을 때 어머니 카드는 문자가 오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매한 내역에 문자를 보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혹시 그 현대카드에 일하는 사람들의 자녀가 스폰받는 입장인 사람들과 관련이 있을까요? 백화점 카드사 자녀 중 대기업의 스폰을 받는 사람들이 연루돼 있다면 그들이 직접적인 범죄자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들의 가족이 구매 내역을 지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현대백화점에서 현대카드를 어머니가 구매하는데 문자가 안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겪은 일로 토대로 충분히 추측 가능한 의심이거든요. 자, 현대백화점에서 현대카드를 구매한 걸 저에게 가져오면 왜 주변이 갑자기 지저분해질까? 뭔가 스폰받은 내용의 스토커들이 왜 이렇게 많아질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제가 현대백화점, 현대가를 한 번도 정리를 안 해본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확한 건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무언가 물건을 가져올 때 구매를 안 하고 타인에게 받은 걸 저에게 가져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 어머니 친구분이 만든 음식을 가져온 적은 있었네요. 먹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준다고 할 때는 저는 대부분 거절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받는 건 제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구매 내역을 인증하면은 지저분한 게 싹 사라진다는 거죠.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매한 것을 구매하지 않은 걸로 사기쳐서 뭔가 뒤집어 씌우려는 사기꾼들의 행위라고밖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렇다면 현대백화점과 현대카드는 무슨 관계고 현대자동차와 현대캐피탈은 무슨 관계인가? 그러한 사기꾼들은 왜 만들어졌으며 나는 그들과 관련이 없는데 그들과 관련 있게끔 자꾸 붙이려는 사람들은 의도가 어떤 것일까 궁금해서 제가 현대가를 한번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조가 붙은 걸까? 노조는 그래서 붙은 걸까? 대기업의 스폰을 받는 사람들은 왜 저희 어머니가 현대백화점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가져오면은 스폰을 받는 사람들과 엮으려고 그렇게 난동을 치는 걸까? 뭐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제가 이 영상을 분석하는 이유는 현대백화점에서 구매한 걸 가져오기만 하면 지저분하기 때문이에요. 네. 왜 구매한 걸 가져오는데 지저분할까? 현대카드는 구매 내역을 지우는 걸까? 아니면은 구매한 것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둔갑시켜서 뭔가 이용하기 위해서 스토킹이 이루어지는 걸까? 엔터테인먼트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일까? 라는 거죠. 남녀 짝짓기 계집거리를 이용해서 그 대기업의 스폰을 받는 사람들을 나와 엮으려는 사람들의 의도와 방법이 현대카드에서 구매한 내역을 백화점에서 구매한 내역을 카드 내역을 지워서 그것을 공짜로 해줬다는 사기를 쳐서 나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추측이 가능한 건 제가 예전에 한번 타겟당해서 매장당했을 때 진짜 카드 내역이 없어지고 영수증 인증을 하지 않으면은 계속 지저분해졌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이 정도까지 밝혔으면은 현대캐피탈과 현대카드와 현대자동차와 현대백화점 관계 한번 들춰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사이에 타깃돼서 카드 내역이 지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는 최근인데 저희 어머니는 카드 영수증 영수 인증을 하지 않고 다니신 백화점을 다니신 기간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한양 쇼핑을 다녔거든요. 한양 쇼핑 맞나요? 예. 제가 최근에는 어머니가 사오는 것에 영수증이 없으면 안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영수증이 없는 물건은 90%를 되돌려 보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냥 갖고 있는 저를 위해서 산 것도 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수증을 인증하지 않으면 지저분했기 때문이죠. 자, 구매한 내역이 영수증을 인증하지 않으면 지저분하다면 영수증이 없는 상태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이용하기 때문에 영수증이 없는 상태에서 지저분할까? 그 시간이 얼마나 긴가요? 90년대부터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 다녔다고 해서 30년을 현대백화점 이용을 하셨을 텐데 현대백화점 뿐만이겠습니까?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다 이용하셨겠죠? 그때마다 구매 내역이 다 사라졌을까요? 그거는 현재로선 제가 확인할 길이 없네요. 그러나 어머니 주변에 지저분했던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저까지 지저분해진 이상 저는 이걸 파헤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지저분하다는 얘기는 그 업체로부터 스폰을 받는 듯한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예를 들어서 현대캐피탈, 예를 들어서 현대카드,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으로부터 스폰을 받거나 무대나 드라마나 제작 협찬이나 혹은 공연 등의 협찬을 받는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듯한 그러한 상황을 지저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그냥 소비자였죠. 예, 당연히 소비자였죠. 예, 현대가가 저랑 왜 관련이 있습니까? 당연히 관련 없죠. 그런데 그렇게 스폰 받는 사람들이 나를 쫓아다녔던 그 구매 내역을 삭제했던 것 때문에
이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현대가를 분석해 보려고요. 제가 이용당했던 내용은 예전 7년 사이 2014년 이후부터 7년 사이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론 노조와 컨텐츠 관련자들이 조인해서 이러한 일을 한 거 아닌가, 이러한 사기 집단을 만들어낸 거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합니다. 공연 관계자도 포함해서요. 일반인이 중간에 엮이면서 방송에 나가고 싶어 하거나 스타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는 거죠. 자, 현대백화점,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가장 많이 다니시는 백화점입니다. 물론 집 앞에 그랜드 백화점도 있고 하지만 그랜드 백화점을 다니신 거는 최근 1년 사이고, 그 전에는 그 백화점들을 많이 다녔어요. 그 중에 현대백화점을 참 자주 다니셨는데, 현대가는 저랑 관련 없는데 저는 소비자일 뿐이죠, 저희 집은. 그런데 남녀짝짝이 계집거리에 현대백화점 직원 혹은 현대자동차 직원 혹은 현대캐피탈 직원 혹은 현대카드 직원이 연루돼 있을까요? 그러한 것들로 남녀짝짝이 계집거리 돌리는 것과 관련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현대가의 대표들도 관련이 있을까요? 네,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관련이 있다면 관련자들이 범죄자인 거예요. 제가 뭐 대기업 오너를 만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당연하죠. 그리고 대기업 다니는 직원과 결혼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 절대 한 적 없어요. 예, 저는 대기업 다니는 직원에 대해 학을 띠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자, 우선은 현대백화점 대표는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처음 보는 얼굴인데 지나가다가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그 윗선 그 부모 세대인 것 같아요. 예, 저도 본 적은 없어요. 예. 자, 이름을 보면은 신문에 워낙 많이 나니까 뭐 그냥 이 사람이구나, 그냥 그 정도죠. 그리고 보는데, 자, 그리고 현대백화점과 관련된 지방 구조가 나옵니다. 예, 뭐 몇 퍼센트 녹아갖고 있고, 근데 이게 다 가족들이 하는 회사인 게 여기 나와 있어요. 현대자동차 정주형, 고 정주형 회장 맞나요? 예, 그분들 자녀들이 다 갖고 있는 현대자동차, 현대캐피탈, 현대캐피탈이 현대카드네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현대백화점 본사인데, 현대백화점에 현대카드 가맹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모든 백화점은 다 카드 가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건설도 있네요. 맞아요, 현대건설도 있고, 그 현대건설과 현대건설 쪽은 제가 잠실 진주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거기 삼성물산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소비자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자, 여기 보면은 예전에 사람들이 저를 괴롭힐 때 최순실 게이트로 괴롭힌 적이 있었어요. 예. 최순실 게이트가 저랑 무슨 상관이라고 괴롭혔을까 했더니 모든 대기업이 다 연루돼 있다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현대 쪽도 관련이 있었나 보네요. 어쨌든 최순실 게이트는 저랑 관련이 없죠. 예. 저랑 관련 없는데 관련 있게 만들어서 그 노조의 건수를 밈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람들의 계략이 매장시키는 걸로 동조되어서, 자, 현대캐피탈, 현대카드의 직원도 동조되었기 때문에 카드 내역이 지워졌겠죠. 예. 현대카드의 내역은, 저는 현대카드는 사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카드가 카드 내역을 지우는 것에 대해 저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물건을 현대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갖고 오는데 지저분한 거죠. 예. 어머니가 다른데, 현대백화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물건을 사갖고 오는데 지저분한 거죠. 그렇다면 구매한 이력을 영수증을 하지 않으면은
그 지저분한 그 사기꾼들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 건수 중에 스폰 중에 스폰서, 그러니까 스폰을 받는 입장의 사람들, 공연, 그리고 컨텐츠 제작, 그리고 무슨 행사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스폰을 받는 큰 손이 현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대가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스폰이 현대 자동차인 거죠. 현대 자동차와 현대 카드와, 백화점은 스폰을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대 카드와 현대 자동차가 있는 거죠. 근데 현대 자동차의 업무를 떠넘기기 위해서 현대 카드가 현대 캐피탈과 함께 접목이 된 거예요. 여기 보면은 현대 캐피탈, 그러니까 현대 카드의 80%가 자동차 구매에, 80%가 그 영업이익이 자동차 구매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현대 캐피탈, 그러니까 현대 카드와 현대 자동차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그런데 현대 백화점에서 현대 카드를 긁을 경우, 만약에 그 구매 내역을 삭제만 할 수 있다면, 그 구매 내역을 삭제한 사람을 덤탱이 씌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는 구조는 이렇습니다. 예, 지금 현대가를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현대가를 이용해 스폰을 받고 있는 저를 스토킹했던 사람들을 잡고 있는 겁니다. 예. 남녀 짝짓기 계집거리를 이용해서 그런 스폰이 커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붙은 사람들의 사기짓에 카드 내역을 삭제하는 게 있다. 구매 내역을 삭제하는 게 있다. 그래서 이를 덤탱이 씌우는 게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저는 대기업 사람을 만나고 싶다, 혹은 대기업 오너를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쪽으로 몰아갔죠. 예. 왜? 큰 밈을 만들기 위해서 큰 이슈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 타인을 매장시키기 위한 도구죠. 예, 제가 갤러리를 오픈하기 전에는 내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싶어하는 스폰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들이 나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스폰 받는 사람들은 내가 그림을 그리는 내용을 삭제하게 해서 그들이 엔터테인먼트가 갤러리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예. 어쨌든 나랑 관련 없던 스폰서들의 큰 회사였던 현대 자동차, 현대기의 자동차 노조는 나를 왜 그렇게 괴롭혔을까? 내 차에 왜 불법으로 많은 걸 단 업체가 있었을까? 라는 걸 분석해 보면서 현대 자동차의 스폰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제가, 예, 화가로서 그림을 판매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현대 자동차의 협력 업체로부터 그림을 판매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으로서, 예, 대기업에 스폰 받는 사람들은 저랑은 관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구매 내역을 일부러 삭제하고, 저희 어머니가 구매 내역을 일부러 삭제하고 물건을 가져오는 것을 그들이 마치 선물을 준 것냥 사기를 치는 사람들, 나를 이용해서 스폰 일을 시키고 스폰을 채가려는 무리들인 거죠. 자,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현대카드가 현대캐피탈이고, 현대캐피탈이 자동차 구매에 현대카드 할부 80%의 수입을 그쪽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현대카드가 자동차와 엮일 수밖에 없고, 현대카드로 백화점 구매를 했을 때 그 사이에서 직원이 카드 내용만 삭제하면 그것으로 업무를 떠넘겨서 일을 시킨 건을 그 현대캐피탈과 현대 직원과 현대 자동차 그 사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엔터테인먼트 혹은 컨텐츠 제작자들과 조인해서 그 업무 내역을 빼갈 수 있는 거죠. 네. 마치 엄마가 사줬다 라는 말로 자신들이 사준 걸로 내가 얘 키우다시피 한 거야 라고 말하는 그래서 내가 엄마야 라고 말하는 그런 아티스트, 나는 누구한테 배운 적이 별로 없어요.
대학교 학부에서 배운 게 전부예요. 그리고 학원에서 돈 내고 배운 게 전부입니다. 물론 유튜브 검색해서 유튜브에서 배운 거는 좀 있긴 해요. 네, 독학, 그런 걸 독학이라 그러죠. 누구한테 무료로 그 스폰을 그 서포트를 받은 적이 없어요. 예, 저를 키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 범죄자입니다. 예, 엄마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마치 그들이 키워줄 것처럼 사기질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엮는 그런 패턴을 분석해 봤습니다. 현대가 분들, 제가 스폰을 대신해서 해줄 거라고 사기치는 자들의 말을 믿지 마세요. 저는 방송 관계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공연 관계자도 아니고요. 현대에서 서포트를 받는 예술가도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는 단지 현대백화점의 소비자일 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차를 갖고 다닐 때 자주 방문했던 백화점에서 백화점과 카드, 백화점 카드사와 어떤 관계가 있나, 또 그들 노조 사이에서 어떤 사기질을 벌일 수 있나 등등등을 이야기하면서 그 구조를 분석해 봤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현대 가랑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만약에 관련이 있었다면 범죄고, 저희 어머니는 구매하지 않고 백화점에서 물건을 산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